자, 오늘 뉴스지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올림픽 무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쇼장이기도 합니다. 각국의 대표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유니폼들이 동시에 선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선 어느 나라의 유니폼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Really does. It's the colors. It's really very British design. It's really really nice and I love it. 도쿄 올림픽 출전을 앞둔 영국 대표팀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화보 촬영을 합니다. 각 팀 공식 SNS에 유니폼을 공개하며 디자인 경쟁도 벌입니다. 올림픽은 지상 최대 패션 쇼장. 선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런웨이에 섭니다. 명품 브랜드와 세계 정상급 디자이너들이 오직 자국 선수만을 위해 제작한 유니폼이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유니폼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내놓은 영국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빛깔을 담은 우리나라 선수단복도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함께 걷자는 의미를 담은 호주팀의 디자인. 자켓 안쪽엔 역대 금메달리스트의 이름을 빼곡히 새겼고 경기 유니폼엔 원주민 선수 52명의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205개 참가국 중 유니폼 디자인으로 세계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라이베리아입니다. 1956년부터 올림픽에 출전해온 라이베리아 선수들. 그들은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유니폼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디자이너 텔파 클레멘스가 나섰습니다. Perception of Liberia was all about the war. Now I want it to change, right? Not to hide the history of the country, but you know, move forward. 출전 선수 단 3명을 위해 4개월에 걸쳐 디자인한 성중립 유니폼은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세련된 유니폼으로 평가받으며 패션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니폼에 담긴 각국의 다양한 이야기.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도 발견됩니다. 지속 가능한 천연 섬유 사용은 기본. 플라스틱 폐기물로 유니폼을 만드는 등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올림픽이라는 지상 최대 패션쇼 무대. 이 패션쇼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유행이 아니라 패션에 담은 메시지입니다.